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운전강사 슐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석 맞추기. 자석 맞추기를 간과해서는 안되는데요. 왜 그러냐면 시험 볼 때 의자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높이 조절이 안돼서 시야 확보가 안돼요. 높이를 제대로 못 맞추시면 시야 확보가 안되면 당연히 주차도 직각주차도 어렵겠죠, 그죠? 그래서 의자 조절을 꼭 잘 하셔야 돼요. 자기 체형에 맞게끔. 자, 의자 맞출 때는, 자, 여기에 클립이 하나 보입니다. 요거는 앞뒤 조절 장치예요. 요거는 높이 조절 장치입니다. 높이 조절 장치. 요거는 등받이 조절 장치예요.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누는데, 우선 키가 작으신 분들은 높이를 무조건 다 올리세요. 자, 높이를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1칸 올라갑니다. 키가 낮으신 분들은 미리 방석 같은 걸 하나 챙겨 가셔야 됩니다. 자, 여기 방석이 있습니다. 저 학원은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저기 국가시험장은 이게 없어요. 그러니까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접어서 엉덩이 밑에 깔고 앉든가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꼭 높이 조절 다 하시고 이 방석을 까시고 앉으셔야 됩니다. 자, 의자 이 높이 조절 끝나면 이제 앞뒤 조절을 할 건데, 앞뒤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요게 브레이크입니다. 브레이크는 요렇게 너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, 이렇게 발가락으로 밟는다 생각하시고 요렇게 절반 정도, 여기 옆으로 길죠, 그죠? 절반 정도 발을 올리시고 뒤꿈치 땅에 놓으시고요. 자, 엑셀 브레이크, 엑셀 브레이크. 자, 엑셀 밟을 때 오른쪽 엄지 발가락, 발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듯이 엑셀 브레이크, 엑셀 브레이크, 엑셀 브레이크, 엑셀 브레이크, 엑셀 브레이크. 이렇게 한 상태에서, 한 탄성에서 밑에 클립을 당겨서 앞뒤 조절을 하실 거예요. 이때 핸들 하단 커버랑 내 무릎이랑 주먹 하나,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 그 다음에 등받이 조절을 하실 건데, 등받이 조절 하실 때는 핸들을 여기 12시, 12시를 잡습니다. 이렇게 12시를 잡고요. 자, 팔이 이렇게 180도로 벌어 펴지면 안 돼요. 그래서 등받이를 이렇게 너무 눕히면 안 되고 너무 세워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굽혀도 안 돼요. 그래서 요 팔을 한 160도 정도, 요렇게 160도. 그러면 내가 핸들을 내가 돌려도 팔이 여기가 160도가 나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12시를 잡았을 때 팔이 약간 굽게끔 그렇게 조절하시면 돼요. 그래서 높이 조절, 앞뒤 조절,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발 얹고 핸들 하단 커버 주먹 하나, 그죠? 그 다음에 등받이 조절, 12시에 손을 얹었을 때 팔이 160도가 나오게, 그리고 내 턱선이 핸들 윗선하고 거의 비슷하게, 예,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안 나오시면, 예,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의자 조절이 돼야 시야가 확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탈선이 안 나옵니다. 아셨죠?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조정을 하셔야 돼요. 사이드 미러. 예. 자, 시험장 차들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보이죠? 그래서 장내 기능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뒷바퀴가 보이게 조절하시고요. 도로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올리셔가지고, 예, 맞추시는 거예요. 내 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, 예, 보이시죠?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시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수동이에요. 깡통차랑. 예, 그래서 장내 기능할 때는 뒷바퀴 다 보이게 이렇게 내리시고요, 완전히. 그 다음에 도로 주행하실 때는 이걸 살짝 올리셔가지고 내 차가 5분의 1이나 뭐 6분의 1 정도 보이시게 여기에 제시합니다. 그리고 지평선이 약간 2분의 1 해서 약간 땅이 약간 살짝 더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거는 맞추는 게 어렵지 않죠, 그죠? 예, 자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나면 바로 안전벨트를 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슐이었습니다.